청년 정책에 있어 지난 5년을 돌이켜보고 향후 5년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적 팽창, 성장이 있었습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팽창을 했습니다.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분석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 외에는 별도의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분석이 내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청년 정책 발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 창구, 법적 기구가 무엇입니까? 예,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가 조례상의 기구입니다. 유일한 기구인데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합니까?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3년 동안은 단 1회 연말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원안 가결입니다. 최근 3년간 청년 정책 포상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3명, 출자 출연 기간 6명, 2022년 26건 중에 기간 16명, 공무원 5명. 우리 청년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잔치입니까?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증금 인사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공고한 후라서 보증금은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왜 그 비용을 청년에게 4천만 원을 전가합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청년들에게 돌려줄 겁니까? 아니지요. 2022년 입주일, 2023년 해를 넘겨서 입주, 일부 계약자 연령대가 바뀌어서 입주 자격 안 됨, 대출 조건 안 됨, 입주 포기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 언론에 한 건 봤... 그런데 입주 관련 상담 및 사업자 부산시간 협의 내용을 보면요. 입주 포기에 대한 사항, 입주 포기 사유 등 우리 시로 별도 보고 현황 없음. 입주 관련 상담 및 사업자 부산시간 협의 내용 현황 없음.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분담해서 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 시책을 제가, 만들고 제가 뭐 회피는 아니고요. 그 와중에서 아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과 사업주체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 두 개만 준공을 했고 앞으로 12개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계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 입주자 관리도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조금 소홀함이 약간 불합리함이 있어서 좀 입주자 관리도 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